맞이해서 자 굴떡국 완성됐고 한번 먹어볼게요. 아 기광이 기광이 안녕. 아 시원해. 확실히 그 뭐지? 소고기의 그 감칠맛은 안 나긴 하는데 시원하네 시원해. 떡이랑 만두랑 떡만둣국 여러분 자 한입. 떡만 듣고 사막여우 키웠다고? 진짜? 주연님은 새벽 3시까지 수제비 갔다고요? 영신, 피곤하시겠다. 물좀 드시지. 만두 넣었어요. 만두 있어. 굴도 있고요. 굴도 있고. 샐러드도. 다 올리고 있어. 너무 피곤하셨나 보다, 주연님. 자, 굴. 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굴을 좀. 굴이 엄청 탱탱해요. 아, 새해 그림 잘 받았어. 아이구야 나한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 지금은 먹방에만 좀 집중할게요. 환상이야 지금. 오, 맛있다. 김치 제대로야. 배고팠어. 만두에다가 김치 올려서. 아, 출래동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억해요. 아니 먹방 이야기는 아니야. 안 돼, 안 돼. 더 개운해. 아. 먹방 끝나고? 먹방 끝나고 치우고 설거지 하고. 아직도 빈속이야? 천천히 먹을게요. 나 지금 나도 오늘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 이게 첫 끼라서 지금 배가 무진 고파요. 맛있어. 김치만 베스트 BJ가 되기를 원할게요. 한입 줄까? 이렇게 떡이 없지? 우리 타이님과 네 오늘 고생하신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분들 네안 쉬신 분도 많이 있죠. 주부님들도 보시긴 하셨겠지만 네 주현님도 떡국에다가 김치 올려가지고 굴도 하나 넣어줄게요. 자. 아, 오늘 뭐한건 아니고 약간 책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일부러 점심을 안 먹었어요. 배도 안 고프고 해가지고.
직업은 뭐 프리랜서? 연금 나중에 해줄게. 아이큐 코드가 그런 거야? 달짝지근해서 맛있어. 이게 육수를 끓여서 한 거랑 안한 거랑 완전 차이 많이 나요. 조미료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었잖아요. 근데 감칠맛이 나요. 달짝지근 해가지고. 배우야 고마워. 아, 뜨거워. 아, 이제 살것 같다. 아, 이제 살것 같아요. 신장 배고팠거든. 진짜. 아, 이번에는 김또 있어. 자, 깍두기에다가. 아, 보내준 게, 아, 직접 그린 거구나, 타이가. 그러니까 여우 완전 매니저 되는 거 같은데. 고마워. 이 샐러드는 진짜 먹어도 먹어도 안 질려요. 콜라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이 콜라비가 어찌나 그리웠던지. 만두 원샷. 컵으로 보면 오히려 더 답답하다고? 안에 안 적어요. 방송할 거예요. 내일이 아니고 월요일, 월요일. 좀 늦게 할 거예요. 어제 두부 사온 거 있는데, 두부 부쳐서 아니면 두부에다 김치 먹어도 맛있지 않나요? 아니면 두부 두루치기. 여우야 고마워. 간단하게 그럼 부쳐가지고 부쳐서 먹는 게 제일 간단하긴 하죠. 아니면 생으로 살짝 끓은 물에 데쳐가지고 김치하고 김치만 살짝 조금 넣어가지고 마늘하고 파만 좀 넣어가지고 볶아가지고 먹으면 두부김치죠. 맛있어. 오랜만에 야채 먹으니까. 야채를 안 먹, 맨날 먹다가 이제 야채를 안 먹으니까 막.
힘들었어. 저녁 안 드신 분도 있나요? 주님도 안 드시고 타임도 안 먹고. 어서들 간단하게 좀 드세요. 가시님 왔어요. 가시님. 생선 돈가스. 생선가스. 하이롱. 하루 종일 굶어서. 그러니까요, 왜 하루 종일 굶으셨어요? 133-10-1310님, 안녕하세요. 그럼 낭만토리님, 안녕하세요. 오빠랑 맞았다고요? 난 오빠랑 옛날에 엄청 많이 좋아했는데 최근에 갔을 때 나도 좀 맛이 없긴 하더라고. 너무 짜져가지고. 맛있다. 불 비린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은데? 다행히. 양마철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분에 빠진 닭. 오빠 닭이 5분에 빠진 닭이에요. 제가 옛날 엄청 좋아했거든. 치즈. 닭을 치즈. 미트볼님은 배 나온 남자 좋아하세요? 다 괜찮은데 배가 나오면 싫겠죠? 아니, 다 괜찮고 배 나와도 상관없는데, 다 아닌데 배까지 나오면 더 싫죠? 아, 희망이님 오셨어요? 아, 희망이님이 아까 저희 열혈 편이 돼주셨습니다. 콩나물 통나게. 아침에 콩나물 국밥, 점심은 가족과 해안가 가서 회 한 접시, 저녁은 만두에 소주. 야, 오늘 엄청, 우와, 멋지게 드셨네요, 엑스페리언님. 굼벵이 맞네, 굼벵이. 다음에 내가 꼭 먹어볼게요. 굼내 통날게. 좋은지 진짜로. 다시 리하입니다, 희망님. 아, 오늘 하루 동안 먹은 게 얼마인지도 모르겠다. BJ님, 15년에는 결혼하셔야죠. 찬사입니다. 오랜만에 통화할 때, 아마 올해는 기대하지 마. 이랬는데,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만두도 먹으니까 맛있네요. 찜질방이라. 그래, 이따 또 봬요. 네, 식사 맛있게 할게요. 자, 찢어가지고 떠가고. 감사합니다.
떡이랑 굴하고 하나 올렸어. 이 김장김치라 제대로 익었어. 자. 자신도 밥안 드셨어요? 식사 안 하셨어? 우리 여우 어찌분에 추천하셨나요? 추천 저기저기 감사합니다. 아, 아까 치킨 먹었는데 어떻게 비싸게 주고 먹었을 텐데 치즈 들어가면 더 비싸지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엄청 커 보이는데 그렇게 큰 냄비가 아니에요. 큰 냄비가 아니라는 거. 아래로 약간 식으니까 굴 냄새가 더 많이 나는구나. 그리고 맛있다. 여기다가 밥 말아, 찬밥 말아 먹으면 맛있잖아요. 밥이 없어. 만두는 먹어야 돼, 뿌니까. 맞아, 한국 사람은 역시 밥심이야. 나도 이것저것 많이 먹어봐도 밥 먹을 때는 속이 편한데, 다른 건 확실히 좀 불편해요. 먹고 나서 너무 힘들어. 그때는 맛있는데, 지나고 나면 또, 좀 예민해가지고, 배가. 이게 아삭아삭해서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제 입에 맛있는데, 여러분들 입에도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한 입. 물김치 샐러드. 나이요? 나이는 30대야. 30대 중반이에요. 이제 뭐 나이 뭐 이제 이런 거. 회 맛도 회 먹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회를 못 먹어서 아 진짜? 그래도 결국 치킨 먹었는데 결국 이런 사단이. 아 익스페리아님 다른 폰으로 오셨구나. 새로운 나의 회. 회는, 아, 어제 회 먹었구나. 새우하고 회하고, 폭리. 증명하게 많이 먹었죠. 자오. 만두에다 김치. 만두 오랜만에 먹으니 맛있다. 친구가 엄청 굵게 썰어줄, 진짜 손가락만하게 썰어준 거예요. 씹는 맛이 장난 아니더라고. 다들 회를 좋아하시는구나. 언제 초밥 한번 해야겠다. 아, 숭어에 먹은 게, 한 번인가? 거의 저도 먹어본 일이 없어서 TV에 어디 숭어회 맛있는 집 있다고 그때 본것 같은데 숭어가 빨갛지 않나요? 숭어회가
자꾸 튕겨요? 어구구. 아, 송어야? 송어하고 송어가 다르구나. 송어에도 빨갛대요, 근데. 여우도 초밥 좋아하는구나. 초밥, 약간 저는 차가운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초밥, 냉면, 뭐,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가끔씩 먹으면 맛있잖아요. 우리 조구다 생각난다. 조구다 좋아. 이뻐요, 몇 짤? 몇 짤이게? 아줌마? 람람하님, 반가워요. 초반 아니고 중반이에요? 네, 아가씨. 안녕하세요. 아가씨, 실례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뭐. 그래도 나가면 아직 아줌마란 소리는 듣진 않은데. 여기서는 이제 가끔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으니까. 아줌마! 이렇게 막 불러요. 그러면, 나 부르는 거 아니니까. 디오는 아니고요. 미혼입니다. 둘째요, 둘째. 요란스럽다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신상조회 안 하면 궁금한 게 없어. 그죠? 어깨 옷이 내려가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뭐. 방송 이제 시작한 지 곧 100일이에요. 동생도 있어요. 볼게 없다고요? 그래요. 그래도 보고 계시잖아요, 자꾸. 볼 게 없는데 자꾸 신경 쓰인다? 그러면 볼 게 있는 거예요. 랄라님, 그러면 볼 게 있는 거야. 왜 깜놀? 택시 한 명도 있다고? 농담하는데 반응 이상하다고? 이것도 나의 농담인데. 너무 농담인데 정색하고 받아들이니까 이상하죠. 맨날 우리 지연님 맨날 올 때마다 제가 항상 받기만 해서. 그러니까 지연님 짠. 오늘 아까 낮에 많이
아, 우리 잠깐만. 우리 오늘 어디 갔지? 별빛이 여기서? 내린다. 안녕하세요. 아, 이 타이밍을 못 맞췄어요. 양경이 벗겨져갖고. 우리 주여 삼촌! 내내 고마워. 당신은 내 마음의 백장. 새해 인사드려, 차렷!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담뱃값이 올랐구나. 맞다, 맞다, 맞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다 먹을 것 같아. 그만 먹어야지. 부산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미리 많이들 사 놓으셨던데? 요리하는 거 좋아하죠? 요리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요리해서 남 해주고 막 그렇게 남 주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아, 배불러. 난 8개밖에, 아, 녹화는 여기까지? 잠깐만.